2018년 6월 25일이에요. 2018년 6월 25일인데 6.25 발생한 그런 날이죠. 근데 이날 해서 지금 좀 진행 중인 OP 프로그래밍 코딩 진행 중인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PPP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PPP는 플러그 앤 플레이 코딩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와도 다르고 또한 FRP와도 다르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번 주에 뭘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뭘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정리,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가 감이 안 온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지금 코딩을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는 걸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까? 글자가 안 보이네. 글자 색깔부터 나타나겠군요. 제일 먼저 해야 될까? 이렇게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 그죠? Run JavaScript. 그런데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코딩을 하는 건데, 코딩 using JS. 그죠? 하는데 이게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니까, 배워야 될 게 좀 더 있더라는 거죠. 뭐가 있느냐니까, 바벨을 알아야 되고, 웹팩을 알아야 되고, 브라우저 파이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노드 패키지 매니지먼트가 뭔지, 노드 버전 매니지먼트가 뭔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잡다한 것들 있죠. 심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뭐 그룬트라든가 태스크 러너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패키지 JSON은 뭘 하는 거고, 제 패키지 JSON 얘는 뭘 하는 거고, 그리고 TS config JSON 얘는 뭘 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죠? RC 이 파일이 하는 역할도 알아야 되고, 줄줄이 해주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한데, 일주일 1위크 되겠죠. 그런데 이걸 배우는 데는 1년도 모자란다는 거죠. 1 year 적어도 1년입니다. 적어도 1년 at least.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드 작성했어요. 아 멋지다, 이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포하는 거죠. 이걸 디플로이라고 하죠. 그러죠? 디플로이라고 하게 됩니다. 디플로이 하는 과정도 배우고, 프로덕션도 배우고, 뭐 데브 또 다 배우고, 뭐 디펜던시가 뭔지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느냐?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Can I code 하면은 No. 이제 Can I code가 됐습니다. Can I code? Yes. 된 거예요. Deploy production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느냐는 거죠. Can others use my module, my program for their coding? 쓸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왜냐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others, 똑같은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others also 요 과정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also learn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느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니까, 그 당시 그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anything 어느 하나가 바뀔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바벨이 바뀌던, 웹팩이 바뀌던, 브라우저로 파이가 바뀌던, anything among JS module can may have been changed. 그럼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또 왜 안 돌아가는지를 두고 또 머리를 싸매고 또
뭘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존 현재의 코딩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OOP든 FRP든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PPP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런 걸 공부하는 것들, JS를 공부하고 바벨을 공부하고 웹팩을 하고 이런 걸 누군가는 해야 되죠. 하는데 이걸 아주 소수의 사람들, 적어도 100명 이하의 사람들만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less than 이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 PPP 프로그래밍을 위한 환경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인바이러먼트 어디다 만드냐니까 웹에다 만들어두는 거죠. 웹에다 만들어두니까 에디터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버전 관리도 할 필요도 없고 깃허브에 올리고 머지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 다른 개발자들은 오직 언어만 알면 되는 거죠. Other developers. Developers only need to know a specific language. 뭐 JS든 C든 뭐 Python이든 등등.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 아는 거는 지금은 모든 개발자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 100명만 이걸 알고 나머지 10만 명, 100만 명은 그냥 특정한 언어만 알면은 코딩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펑션을 작성한 겁니다. 1번 라이팅 펑션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functions in OP 여기 있는 펑션들 지금은 펑션들이 그리 많진 않아요. 뭐 몇백 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만은 천 개 안팎입니다만은 이게 나중에 5만 개, 10만 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펑션들 중에서 어떤 거는 파이썬으로 되고 어떤 거는 파이썬, 어떤 거는 자바, 어떤 거는 고로 작성하고 또 해스컬로 작성을 하고 각양각색의 언어로 이 펑션들을 작성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듈 관리들을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고 모른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아무런 뭐 버전 관리라든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펑션들이 5만 개의 펑션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번 5만 개의 펑션 have been will have been written in various languages. 그죠? Then How to communicate each other? How to communicate each other? 어떻게 서로 소통하느냐는 거예요. 자바로 짠 펑션하고 고로 짠 펑션하고 파이썬으로 짠 펑션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드는 것이 펑션 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펑션 풀. 풀이고 풀이 여기에는 위리 5만 개의 펑션들이 있고 펑션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하나의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OP 펑션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션 프로토콜 그걸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관계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결국은 그 뭐가 있나요? HTTP밖에 없잖아요. 그죠? HTTP 현재로서는 HTTP를 이용을 해서 어떤 언어든 간에 어떤 언어든 HTTP 모듈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HTTP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같은 서버에 있고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HTTP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전용 소통 프로토콜을 작성해서 HTTP를 대체하면 되는 거죠. Substitute a special protocol with HTTP 바꾸는 겁니다. 일단은 HTTP라고. 그러면은 이제 펑션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러기에 대화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될 룰이 있다는 거죠. 그게 CycleJS의 방식입니다. CycleJS의 방식. 그러니까 source가 들어가고 source input이죠. 그죠? 이게 input이 들어가고 그리고 output이 나오는 거죠. 그게 싱크입니다.
아웃프 신원. 그럼 이제 펑션들, 우리 펑션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희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작성한 펑션들 간에 서로 연동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펑션들을 가져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펑션들, 나한테 필요한 펑션들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거죠. 가져오는 방식을 지금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로 작성하는 거예요. 뼈대를 잡고 있고 다음 주말까지 이게 코드, 임플멘테이션 코드까지 다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서로 소통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게 이벤트 드리븐이잖아요. 이벤트 드리븐인데 메시지 드리븐이라고 해도 되고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벤트나 뭐 메시지나 뭐 비슷합니다만 드리븐 프로그래밍. 어떤 펑션이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번 어떤 펑션, 펑션 FA가 어떤 요구하는 게 있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합시다. 이 펑션 A가 있고 A의 인풋이 A와 B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리턴하는 것이 A 더하기 B에서 요것을 B성을 해서 그런 다음에 리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로그를 넣어주는 거죠. 요런 값을 리턴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로그 하는 펑션 A 플러스 B 플러스 펑션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펑션 세 개의 펑션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물론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니까 우리가 바로 불러와서 쓸 거예요. 불러와서 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좀 다른 거다 하면은 이것을 세 개가 어떤 독립적인 아직 라이브러리에 없는 그런 펑션으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펑션 A는 이 셋 중에서 하나만 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면 A 플러스 B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A는 only 가자 A 플러스 B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을 로그를 씌우거나 무슨 수가 있어가지고 로그를 최종으로 하고 이걸 먼저 한다고 가정하면은 익스포넨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익스포넨셜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이 값을 보내 던지는 거죠. fn 펑션 a 그죠? calls sum 펑션입니다. some other function which can do exponential 그죠? exponential 하는 거죠. 그리고 some other function이 자기 작업이 끝나게 되면 마찬가지 이 some other function 얘를 b라고 합시다. b 마찬가지로 b 역시도 자기 작업이 끝나면은 b also call 뭐예요? log logarithm function 하는 거죠. function some other logarithm function c라고 하죠. 이게 c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원래 지금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뭐 로데시나 이런 데서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좀 특별한 펑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펑션 세 개가 연동되어서 펑션 A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래서 A가 B로 가고 그 값이 또한 C로 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펑션 A가 펑션 B가 익스포넨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얘가 파이썬으로 작성됐느냐 고로 작성됐느냐 해스컬로 작성됐느냐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거죠. OP 플랫폼 내에서 그죠? 따라서 각각의 펑션들은 뭘 가져야 되나요? 따라서 every function shall have its signature including 정보들이 필요하죠. 어떤 정보 필요할까요? 누가 작성했는지 그죠? 어떤 언어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인풋 값은 무엇이고 아웃풋 값은 무엇인지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 펑션은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죠. 이렇게 줄줄이 이런 것들이 시그너처 형식으로 별도의 파일에 저장이 될 거죠. 이게 바로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 근데 이름은 좀 다르게
작성을 하고 있죠. 딕셔너리 아니고 다른 이름을 쓰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와 B와 C, 그러면은 내가 코딩하는 사람인데 나는 A를 작성을 한다. 그죠? 그럼 A를 작성을 하는데 B란 게 필요하다. 그럼 B란 걸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죠. 그죠? B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5번. 나는 지금 A 프로그래머입니다. A. 프로그래밍 A should seek B and C.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서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의 이제 import, export 문제는 해결됐어요. 여기서. 이 과정에서 import, export는 없죠. 왜냐니까 다 넘겨버리니까 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먼저 import하고 import log하고 뭐 from 어디서 뭐 로데시나 어디서나 뭘 가져오고 그리고 또 import 뭐 exponential from 또 어디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import 하지 않고 그냥 넘겨준다는 거죠. 자기 역할만 하고 넘겨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A와 B와 C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가 골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번 주말까지 다 이걸 세팅을 할 생각이에요. 세팅을 할 거고 지금 얼개가 대충 나와 있는데 A를 코딩한 사람은 B를 찾아서 갖다 놓고 C를 찾아서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넣는 게 아니죠. 호출해서 A의 리턴 값에 수신자를 B를 넣거나 또 C를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should listen A 해야 되고 또 C는 어떻게 되나요? C 마찬가지도 listen B 해서 A는 B가 작업 끝나면 받아서 자기 일을 하고 C는 마찬가지 B가 작업이 끝나면 받아서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모듈이 또 추가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냐 하니까 펑션들이 5만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5만 개의 펑션들 중에서 펑션 어떻게? How do I know which function does its 그것의 역할, role best? 어떤 펑션이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할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떤 거는 자바로서 작성되었고 어떤 거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뭐로 되어 있는데 내가 파이썬 코드나 자바 코드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자바 스크립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펑션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펑션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펑션이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걸 결정해주는 게 머신러닝 모듈입니다. 모듈. 머신러닝이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이제 이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펑션들 간의 궁합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뭘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자율 오토노머스 US 펑션 뭐 카. 얘가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 필요한 펑션이 천 개가 필요하다. 그죠? 천 개가 필요하고 펑션 필요하고 이 전개들 사이에 순수가 필요하죠. order in function 그죠? 순수가 있어야 되고 어떤 펑션이 전개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1000개가 필요한지 100개가 필요한지 10000개가 필요한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펑션들의 숫자가 몇 개가 필요하고 그 각각이 어떤 펑션이고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1번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프로그래머 determines which function works when or where. 그죠? 이게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머신러닝으로 요 과정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듈을 다 구성할 겁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방식이 ML 자체가 determine which function is necessary when and where.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전혀 또 별개의 주제이긴 한데
요거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요것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개가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펑션을 그 등록을 하고 내가 이걸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코딩을 해 나갈 때 진행돼 나가는 과정들이 일단 내가 이제 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1번 I wanna a program. 그러면은 2번 설계를 해야겠죠? Design the program. 세 번째 input과 output. 그죠? Input and output. Determine 해야겠죠? Determine input and output of each function. Each function. 그죠? 다음에 이것을 찾는 거죠. Seek function in pool in the op pool to compose my program 되는 거죠. 그 중에 없는 것 그죠? I will write 그죠? I will write some functions not in the pool 그죠? 그런 다음에 펑션에 마찬가지로 풀에다가 내가 작성한 펑션들을 등록하는 거죠. I register the function. I wrote입니다. 그죠? I have written to the pool for others to use. 이런 식으로 지금이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래머들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바벨이나 웹팩이나 그룬트나 글프나 브라우저파이나 npm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언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들은 다 op 내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인바이러먼트를 우리 팀 주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